남미의 아름다운 산맥 안데스. 볼리비아 오루로에서 아르헨티나를 거쳐 칠레까지 국경을 넘어 부산 열차 여행을 한다. 건기에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을 신나게 달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찬 기분이 든다. 아르헨티나 북부 도시 살타 목동들의 전통춤 플레나. 그리고 이곳의 전통 음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본다. 해발 3, 4천미터를 지나는 고산 기차를 타고 남미의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빠져본다. 이번 여행은 볼리비아 오루로에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안데스 고산 지역을 둘러본다. 볼리비아 오루로역. 이곳 사람들은 오루로를 볼리비아의 심장이라고 부른다. 오루로는 육상교통의 중심지이자 철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차는 급행열차인 남부특급열차와 완행열차인 와라와라 열차 두 가지가 있다. 나는 급행열차를 타기로 했다. 이게 뭔가요? 밀가루인가요? 아, 지금 갑자기 허가가 나와서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응급조치로 우리 구하다 보니까 밀가루 진동 좀 방지하려고 밀가루 반죽해서 밑에 좀 깔았습니다. 오루로에서 우유니까지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답다. 기차 맨 앞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석 앞에 탑승해 아름다운 영상을 담기로 했다. 네, 돈데 muy bonito, bonita lugar. Tupiza, Tupiza es bonito, es vallecito, es valle. Clima cálido, Tupiza. ¿Cuántos años trabaja usted con tren? Trabajo 26 años. 볼리비아의 매력적인 관광지 우유니에 가려면 버스보다 볼리비아 안데스 기차 여행이 더 운치 있다. 기차는 1997년 민영화되면서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남부 특급 열차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행된다. 이용객 중 약 15%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요즘엔 소문이 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오루로시에서 기차로 약 20분을 가면 거대한 호수를 만나게 된다. 오루로 호수다. 엄청난 크기의 호수와 그곳에 서식하는 홍학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장관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보니타, 보니타, 노? 기찻길 가까이에 있던 홍학이 바닷물 갈라지듯 옆으로 벌어지며 날아간다. 이 홍학 무리가 만드는 장관은 5km나 계속 이어졌다. 오루로역에서 국경도시 비아손까지 16시간을 달리는 안데스 열차.
긴 여정의 기차 여행 중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당 칸이 있다. 식사를 하면서 차창 밖으로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맛본다. And it's a round trip in South America. First time we are in Peru. Round trip in Peru. Then 6 days in Bolivia and 3 days in Chile. 어느덧 기차는 해발 3,000m가 넘는 알티플라노 고원을 달리고 있다. 313km를 달려 우유니역에 도착했다. 우유니역 앞에는 사륜구동 자동차들이 우유니 사막으로 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유니 시는 10년 전만 해도 건물이 드물었는데 우유니 사막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사, 식당, 숙박업소 등 여행 관련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다. 우윤이 소금 사막에 가기 전 소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콜차니에 들렀다. 요즘은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서 마을 가운데 기념품 샵까지 생겼다. 소금을 채취해 가공한 다양한 공예품들이 손님들의 관심을 끈다. 우유니 소금은 식용으로도 판매되는데 만드는 과정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소금 사막에서 가져온 소금 덩어리를 잘게 부숴 비닐봉지에 담는 간의 수공업이다. 콜차니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소금 벽돌로 지어져 있다. 그야말로 소금 마을이다. 마을에는 조그만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 양과 비슷하게 생긴 라마, 예전에 소금을 채취하던 모습 등 소금으로 꾸민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드디어 우윤이 소금 사막에 도착했다. 강렬한 태양 아래 하얗게 빛나는 소금밭이 무척 인상적이다. 파란 트럭에 하얀 소금이 실리고 있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소금을 모았다가 트럭에 실어 마을로 나른다. 호세 씨처럼 마을에서 소금 인부로 일하는 사람은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손잡이로 시동을 거는 트럭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 하얀 소금밭의 파란 트럭은 인상파의 그림처럼 아주 강렬하게 내 눈에 꽂혔다. 내가 우유니 사막을 찾았을 때는 9월 초 건기였다. 우기인 1, 2월에 비가 내리면 이 사막은 위아래가 거울처럼 보여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원근감이 없어진 소금 사막은 건기에도 신비스럽다. 소금 사막 한가운데에 호텔이 있다. 거대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행객들에게 쉼터 역할을 한다. 하얀 소금 사막을 배경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남긴다.
콜롬비아에서 온 한 쌍의 남녀 관광객은 마치 해변에 온 듯 하얀 소금밭에 앉아 얘기를 나눈다. 시밀라르 코스타 노? 코스타, 플라야. 우나 플라야 히간테 예르모사. 이 호텔은 보기에는 허름하지만 여행객들에게는 오아시스처럼 즐거운 장소다. 이곳에서 강한 햇볕을 잠시 피할 수 있고 식사를 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벽체와 바닥, 의자, 기둥 등 건축 자재가 모두 소금으로 돼 있다. 물론 숙박까지도 가능하다. 등갈비 그거네요. 자. 나는 가이드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가이드 어머니가 만들어온 도시락, 라마 스테이크와 치즈 샐러드,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쌀밥도 준비돼 있었다. 과요? No, pero es verdad que si una empresa te pone publicidad es más difícil criticarla. 라마 스테이크의 맛은 쇠고기처럼 부드럽고 풍미가 있었다. 맛있죠? 식사 후 4륜 구동차를 타고 넓은 우유니 소금 사막을 달렸다. 우유니 사막의 크기는 약 1500제곱킬로미터. 경기도 면적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다. 원근히 무시된 소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속이 뻥 뚫리는 듯 장쾌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하얀 지평선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다. 약 40분을 달려 우유니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물고기 섬에 도착했다. 물고기처럼 떠 있는 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잉카와시 섬이라고도 하는데 잉카의 정령들이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다. 물고기 섬은 콜차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다. 섬을 바라보니 정말 물고기처럼 보인다. 아마도 옛 잉카인들은 풀한 폭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선인장 같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 이곳을 신성시했을 것이다. 이 선인장은 1년에 1cm씩만 자라는데 가장 오래된 선인장은 900년이나 된 것도 있다고 한다. 물고기 섬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위에는 기암괴석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 소금이 바람에 날려 바위에 붙은 결정체들이다. 360도로 카메라를 돌려봤다. 백색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다. 사방이 백색, 마치 나를 위한 세상 같았다. 2만 년 전 바다는 호수가 됐고 다시 물이 모두 증발돼 소금 사막만 남았다. 우유니 사막은 건기가 되면 별과 교감하기 딱 좋다. 자리를 찾던 중
드넓은 사막에서 고독을 즐기는 외로운 여행객을 만났다. Hello. Hello from Australia. Why do you stay alone? Dos noches. ¿Por qué? Two nights. Tonight, why? Because nobody sleeps in a combi on the sand flats in Bolivia. So I had to do it. Adventure.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YOLO. Spaghetti. 호주에서 온 이 관광객은 혼자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우유니 사막의 별을 감상하기 위해 야영 중이란다.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토마토 소사 소사. 오케이. 우유니 사막은 3,600m가 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보드카 한 잔을 따라 추위를 덜고 서로의 여행을 격려했다. 루비엔 Caliente. Kochi is a classic from Germany, but it's a classic Australian beach. The windows open. Uh-huh. 브라질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남미 여행을 위해 호주에서부터 자신의 차를 가져왔다. 이 차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거쳐 이곳 볼리비아까지 온 것이다. Caliente. Curtains. It's life. The people I meet is incredible. You guys, you're coming across the sand flats and you stop from Korea. I now must go to Korea. For freedom. For freedom. For freedom. Must have freedom. Yes. Okay. 이거 별 보면서 참 커피 같이 마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기 올림픽을 있는데 나라마다 4년마다 여행을 한다는 아주 여행 자유주의자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No comprende. 밤하늘의 별은 나그네의 영혼 위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유니역에서 국경까지 가기 위해 완행 열차를 탔다. 도로가 나지 않은 작은 마을에도 정차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밤새 달리는 열차라 나는 의자에 누워 눈을 붙였다. 와라와라 완행열차는 새벽 2시 20분에 우유니역을 출발해 아토차, 투피사를 지나 다음 날 12시경에 국경도시 비아손에 도착한다. 4,000m가 넘는 알티플라노 고원을 넘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됐다. 와라와라 기차의 손님들은 활기차다. 다말. Sí, tamal. Tamal. Tamal qué material es? Es este pelado de maíz hecho. Pelado y haces con manteca, cebolla, el bigote aparte. Ajá. Después se pone así como relleno de papas. 인심 좋게 타말 만두를 두 개나 네 개 주신다. 무슨 만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앙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야, 맛있겠다. 김난다. 옥수수 만두는 투피사 안항내의 활력 때문인지 독특한 맛이 느껴졌다. Familia, dónde, dónde se va? A Tupiza. Tupiza, ¿por qué? ¿Para qué? A comprar. ¿Qué comprar? Todo lo que falta, verdura, mercaderías. Para compra. ¿De queso? Después que. 장에 가서 팔 물건들은 대개 집에서 만든 치즈나 털옷감 등이었다. Después que quiere comprar. ¿Qué mercaderías? Azúcar, azúcar. Come, mire, mire, mire. Nariz de sosa. Ah, ¿y qué? ¿Un coyaginga? ¿Este cómo llama animal? Este para colgarse. Nariz de solo. Nariz de solo. ¿Y para qué? Para que no te pellizques, para que no te amarteles. Te deja tu novia para que no te amarteles. ¿Y para suerte? Sí, suerte también. Para encontrar un bonito hombre, sí, encontrar.
이거 갖고 다니면 좋은 남자 만나고 행운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 동물 고모야마 에서 아니말 소시토 소시토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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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라는 동물 헤드 고모 어이 열차 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기차는 투피사 강을 지나 어느덧 투피사 역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사고팔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온다. 와라와라 기차는 시골 사람들의 발이다. Los pasajeros, todos los viajes, dos veces a la semana conocemos bastante. Como familia, como familia. Son bolivianos. 기차 철길은 협계로 돼 있어 느리고 승차감도 좋지 않다. 궤도 상태가 불량해 일부 지역에서는 레일이 땅에 파묻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조악한 상태다. 그렇지만 4,000m가 넘는 산과 들판의 모습은 볼리비아 기차 여행을 즐겁게 한다. 볼리비아 철도 당국은 페루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국경 지역의 철도를 연결해 남미 안데스 고원 열차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Y falta la conexión, existe el tramo del oriente, existe el tramo del oriente y tenemos el tramo del occidente que por donde están recorriendo ahorita, pero falta esa interconexión que atravesaría por el centro de Bolivia. Ese es nuestro gran sueño, esta es nuestra gran aspiración. Esto es un proyecto que está lo está promoviendo el Estado boliviano, el gobierno boliviano y nosotros estamos casados plenamente con ello. 현재 볼리비아 철도는 위아래로 관광 기찻길이 만들어져 있지만 주변 나라와는 철로가 이어져 있지 않다. 이 철도가 이어져 관광객들이 앞으로는 안데스 고원을 기차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볼리비아 철도 당국의 계획이다. 종착역인 비아손역에 도착했다. 비아손은 아르헨티나 국경과 가까운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7천 명이다. 해발 3,400m 고지대에 황량한 바람이 분다. 볼리비아 기차는 여기서 멈추게 되고 아르헨티나로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야 한다. 나는 야간 버스를 이용했다. 볼리비아 비아손에서 아르헨티나 살타로 국경을 넘어 새벽에 도착했다. 아르헨티나 북서쪽에 있는 살타는 교통의 요지다. 아르헨티나 독립에 공을 세웠던 아레날레스 장군 동상이 도심 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살타는 스페인의 식민지 도시였다. 현재까지도 아름다운 식민지풍의 건물이 곳곳에 남아있다. 연분홍빛의 살타 대성당은 아름다운 색상과 스페인풍 장식으로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당 안에서는 미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양고기 요리는 살타가 자랑하는 음식 중 하나다. 양고기 화덕 요리를 제대로 하는 식당을 찾았다. 살타 지역은 목동들이 양을 키우고 와인을 재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Esto lo pone para no para hacer el asado ahí. Sale más rico. Tiene diferente gusto que un diferente gusto que un 이 식당은 미리 주문을 받아 요리할 양을 손질해 놓는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소스를 바르며 초벌구이를 한다. 나
나무 장작에 연기를 쏘인 양고기에는 특유의 은은한 맛이 스며든다.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는다. 주방에서도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화덕에 구운 후 빠르게 내가기 위해 2차 구이를 한다. 양고기 스테이크의 특징은 먹을 때까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불판이 이중으로 돼 아래에서 불이 지펴져 양고기가 따뜻하게 유지된다. 맛도 맛이지만 고기의 양이 푸짐해서 무척 놀랐다. No, en otros lugares la carne es diferente, el gusto. En Salta acá el cabrito es más rico que en otras provincias. Más altura. Hay más altura acá, el pasto es más duro y más frío el ambiente. Entonces la carne es más rica. 나도 양고기 스테이크 1인분을 주문해봤다. 그런데 2인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 육즙이 고이면서 고기 맛이 부드럽게 살아있었다. 무엇보다 양이 푸짐해서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됐다. 살타 지역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양고기 스테이크는 살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는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춤이 있다. 바로 페나다. 페나는 목동들이 추는 춤을 손님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춤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목동 춤을 감상하기 위해 페나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먼저 레스토랑의 터줏대감인 바텐더 할아버지가 춤을 선보인다. 페나 춤은 아르헨티나 목동인 가우초들이 만든 춤이다. 말의 박차를 이용해 발의 장단을 현란하게 하는 게 특징이다. 여성 댄서들도 목동 패션을 멋지게 디자인해서 입고 발을 구르며 페나 춤을 힘차게 춘다. 이 젊은 댄서들은 이 페나 춤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춤사위는 매우 정교하다. 멋진 춤을 보여준 댄서들에게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Lo primero es que tratamos de difundir lo que es el folclore argentino, la danza, acá en Salta. Nosotros ensayamos 4 o 5 horas por día para poder montar un espectáculo del primer nivel, como ustedes vieron. Así que tenemos que tratar de hacerlo más profesionalmente para que a la gente le guste, para que la gente aprenda y sepa qué es el folclore argentino. 다음 날 아침 7시 살타역으로 갔다. 아르헨티나 고산 열차를 타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산열차 정거장까지 가는 버스를 탄다. 이전엔 이곳 살타에서 바로 가는 고산열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 때문에 일부 구간은 버스로 운행한다고 한다. 버스로 살타에서 산 안토니오 코브레역까지 약 3시간이 걸린다. 산 안토니오 코브레는 해발 3,774m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려 이 역에서 고산 열차표를 다시 사야 한다. 산 안토니오 코브레역을 출발한 기차는 2시간 반 동안 라 폴보리아 구름다리를 왕복한다. 이 고산 열차는 구름으로 가는 기차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워낙 높은 곳을 운행하는 기차라서 붙은 별칭인 것이다. 이 열차는 한 주에 3회 운행하는데 5칸에 약 30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기념품 가게와 우체국이 있고 객실 내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도 있다. 해발 4,000m의 멋진 안데스 고원지대가 펼쳐진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코브레까지 오며 힘들었지만 구름 열차 구간은 그 고생을 잊게 만들 만큼 멋진 구간이다. Este es un tren que está partiendo desde la localidad de San Antonio de los Cobres yendo hacia el viaducto La Polvorilla, que es una de las ópera prima o una de las construcciones ferroviarias más notables de este recorrido. Este tren alcanza los 4,220 metros de altura. 이 철도는 살타 부근에서 채굴된 광물을 칠레의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열차의 중간 칸에는 우체국이 있어 엽서를 보낼 수 있다. This is a souvenir from Argentina to Valentina. It's her name. And here I wrote, acá es muy lindo, muy hermoso, wonderful. And family, I love you. My parents and my brother. From Argentina to Brazil. Yes. Okay. 구름 열차에 스탬프가 찍힌 엽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기차 승객 중 고산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생겼다. 구름 열차에는 고산병 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 구름 열차를 타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구름 열차를 찬양한다. 구름으로 가는 기차 노선은 1921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1932년 종착지인 라 폴보리아에 구름다리를 세우며 완성됐다.
산업용으로 쓰이던 이 철도는 이제 관광용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길이 되고 있다. 기차는 해발 4,144m의 미나콘코디아역에서 멈춰섰다. 기관차와 객차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다. 기관차가 5량의 객차를 앞에서 끌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한다. 그래서 객차를 밀고 가기 위해 기관차가 뒤로 이동했다. 또 철교가 있는 라폴보리아역에서 기차를 회차할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관차 위치를 바꾼다고 한다. 드디어 이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철교가 보인다. 라폴보리아 구름다리는 높이 64m, 길이는 224m다. 라폴보리아 철교 주변엔 이 지역 상인들이 나와 기차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교 위로 살금살금 걷듯 기차가 조심스럽게 운행했다. 60m가 넘는 높이라 기차도 겁을 내는 듯 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날씨에 따라 다리 밑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한다. 모두들 차창 밖으로 머리를 빼고 아찔한 비경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철교를 건넌 기차는 다시 거꾸로 이동한다. 종착지인 라폴보리아의 기차가 멈춰서면 미리 와 있던 상인들이 좌판을 벌인다. 라마와 양으로 만든 옷까지, 이 지역에서 나는 광물 조각, 수공예품 등 독특한 기념품들을 사고 판다. 승객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며 라폴보리아의 절경을 감상한다. 안데스 고산의 마스코트는 역시 라마다. 라마 주인은 구름 열차의 짧은 정차 시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 돈을 내라고 재촉한다. 나도 돈을 내고 라마와 기념사진을 한 컷 찍었다. 라마는 100kg의 물건을 짊어지고 하루에 30km를 걸을 수 있다.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구름기차 안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연호하더니 관광지에서도 국기 개양을 하며 국가를 불렀다. 애국심이 대단하다. 4,000m의 고원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차역을 다녀왔다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코브레에서 하룻밤을 묵고 새벽에 국경을 넘어 칠레 아타카마 사막으로 향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안데스 산맥은 황량하면서도 기이한 풍경으로 매우 흥미진진했다. 길가에서 비쿠냐 무리를 만났다. 라마나 알파카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우아한 자태를 보인다.
비쿠냐와 녀석들이 즐겨 먹는 파자 브라바 풀은 안데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동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타카마 사막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은 산페드로에서 여장을 푼다. 여행객들을 위한 마을로 제법 운치가 있다. 중심가를 두고 진흙으로 만든 야트막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 뭔가 편안한 느낌을 준다. 거리에는 여행사와 카페가 있어 서로 여행 정보도 얻고 친구가 돼 함께 여행하기도 한다. 나는 여행 그룹에 합류해 아타카마 사막을 돌아보기로 했다. 아타카마 사막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다. 사막은 바위와 소금 결정체,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달의 계곡이다. 지구 밖 어느 행성에 온 것처럼 기이한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나는 달이나 화성에 불시착한 우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울퉁불퉁한 붉은빛 암석들은 마치 공룡들이 열을 지어가듯 늘어서 있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봤다. 강의 흔적이 보이지만 물 한 방울 없는 곳이다. 다만 수천 년 전 형성된 소금 결정 바위가 날카롭게 굳어 남아 있었다. Bueno, todos los muros acá están de, son de alita, que es la sal cristalizada que vimos allá en las Tres Marías. La sal cristalizada, chiquillos, estoy explicando en español por si quieren escuchar. La sal cristalizada lo que tiene es que es como la madera. Acá todo el día estuvo llegando el sol y calentando el muro. Ahora está la sombra, cambia la temperatura, entonces se contrae y se expande. Y eso es porque nosotros escuchamos esto. ¿Verdad? ¿Verdad? No, si yo no miento tanto. 가이드가 조용히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어디선가 찌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낮에 온도차가 심해 소금 언덕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라고 한다. Hola, estoy en el Valle de la Luna. Maravilloso. Indescriptible todo lo que puedes ver. El sonido de las rocas cuando ha pasado por el sol y ya llegó la baja temperatura, cómo los cristales suenan maravilloso. Vale la pena venir a verlo. Saludos a todos. Chao. 이곳 사람들은 달의 계곡을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 계곡을 지나갔는데 길을 잃으면 혹독한 기후에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한다. 투어에 참여한 여행자들이 신기한 듯 동굴을 탐사한다. 기이한 소금 결정체 바위의 형상에 다들 감탄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는 또 다른 진귀한 풍경이 있다. 바로 파티오 지역의 간헐천이다. 새벽에 일찍 출발해 간헐천에 도착했다.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새벽에야 간헐천에서 솟아나는 멋진 수증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헐천에서 나오는 온천 물은 섭씨 80도에서 100도 정도인데 밖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물이 땅에 나오자마자 언다. 엘 타티오 지역이 해발 4,200m의 고산이기 때문에 얼음과 수증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엘 타티오와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새처럼 안데스 갈매기가 먹이를 찾고 있다. 몽환적인 간헐천의 수증기 속을 헤매다 보면 세상의 복잡한 일이 저절로 잊혀지는 듯하다. 추억은 기억 속에도 있지만 추억을 남기기 위한 필수 도구는 사진기다. 저마다 다양한 포즈로 오늘의 추억을 남긴다.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은 역시 온천욕이다.